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역삼역 근처에 PC방 PC&쿡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도시락을 팔아요. 도시락 그리고 배민 주문도 받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리뷰에서도 이 도시락이랑 음식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궁금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PC방 먹방. 자, 아무튼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 음식 주문 시스템이 좀 특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가스 도시락 먹자. 와, 15,000원. 디비스코 모짜렐라 치즈와 체다 치즈를 사용하여 더욱 고소한 고급 수제 치즈 돈가스. 찐갈비 맛있겠다. 엔치카츠, 왕표자. 오, 잠깐 보니까 돈코츠 라멘이 있네요. 라멘 토핑에 차슈 추가도 가능한 막계란. 대창라면 맛있겠다. 2차는 저거다. 소곱창 카레 덥다. 이거 되게 신기한 거 판다. 여기 버터 간장 계란밥 하나 하고, 어, 이거 괜찮다. 총포도 에이드 1리터짜리. 자, 일단은 주문 완료했고요. 저희 음식 나오면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나오기 전까지 게임 좀 해야겠어. PC방 왔어. 이거 봐요. 여기 치즈 진짜 맛있어요. 치즈 돈가스. 오. 되게 이상한데요? 아니, PC방에서 진짜 여기는 퀄리티로 손이 진짜 꼽히는 것 같아요. 여기 배달로 시켜서 드시는 분들 이유가 있으시네요. 자, 깻잎 튀김. 아, 교자만두가 종류별로 있네요. 김치, 새우, 고기. 청포도 이름 잘 섞어서. 아, 시원해. 자, 이번엔 찐갈비. 와, 야, 근데 찐갈비네, 여러분. PC방에서 찐갈비 이렇게 파는 거 봤어요? 아, 여기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봐요. 이거 미쳤다니까요, 진짜. 아, 행복해요, 진짜. 자, 이번에는 버터
버터 간장 계란밥. 여기가 반숙란 같은데? 맞네요. 와, 반숙란. 야, 퀄리티 진짜 좋다. 이렇게 간장 살짝 부어가지고. 섞어 먹으면. 일단 한 입. 와.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한 숟가락. 와 진짜 찐갈비네 진짜. 최고다 최고. 칼이 아니 이제 아빠다. 응? 이제 아빠다. 나온 지 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열기가 안에 머금고 있어요. 와. 아. 그냥 금방해 금방 갖고. 됐다, 이거 됐다. 너만 살면 돼. 자, 저희 이번에는. PC방 왔는데 면 빠지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대창라면 이거 일단 하나, 스팸구이 이것도 추가, 공깃밥 하나 추가하고 닭껍질 튀김 이거는 인정이죠. 따뜻한 고구마 라떼 하나. 이번엔 파인애플 레모네이드 이거 1리터짜리로 시킵시다. 저희 게임하고 음식 나오면 다시 시킬게요. 해놈. 근데 얘네가 나온 지가 2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게임한다고 시킨 건데. 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치즈 들어가서 고소해져서 매콤한 것도 더하고 훨씬 맛있어요. 반숙을 다 사용한 건 한 입에.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저 이번에 제일 기대되는 거. 대창라면 매콤한 맛이랑 매운맛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콤한 맛으로. 우와. 되게 흔히들 진짜 PC방 가서 밥 먹어도 된다 하잖아요. 여기는 진짜 200% 먹으면 돼요. 게임하면서 이런 음식을 바로 오래 시켜서 먹을 수 있다.
와. 내가 반 숟가락. 요거 맛있어요.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너무 완벽했다. 일단 저희 사용시간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후딱 먹고 나가서 인사드릴게요. 나가서 봐요. 자 여러분, 아 오늘 PC방 진짜 역대급이네요. 이때까지 갔던 데 중에서 손꼽히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값이 있는 게 단점이다 빼고는 음식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밥 먹으러 PC방 가도 된다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PC방 먹방 앞으로 자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주변에 좋은 PC방이나 맛있는 PC방 알고 계시다면은 댓글로 한 번씩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추천해 주신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